안녕하세요. 달밥이에요. 오늘은 돼지고기랑 주꾸미, 쭈삼불고기를 하나 만들 거고요. 그리고 쭈삼불고기에 들어간 재료들로, 그 남은 재료들로 전 몇 가지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쭈삼불고기 해볼게요. 양파를 썰어주시고요. 당근은 크게 들어가면 맛이 없더라고요. 씹히는 식감이. 당근 썰어 넣어주세요. 버섯은 이렇게, 꼬다리는 뗐어요. 꼬다리를 떼고 찬물에 씻었어요. 이렇게 썰어주세요. 삼겹살이에요. 칼을 갈았더니 엄청 잘 잘리네요. 쭈꾸미가 있는데 요거는 5마리 정도 되더라고요. 그램 수로는 276g이래요. 한 뭐 270에서 300g? 그 한 팩을 샀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고, 바로 팬에 옮겨 넣을게요. 마늘 두 개 다졌어요. 쭈꾸미 넣고 간장 뿌려주세요. 두 큰술. 두 큰술, 두 큰술, 일단 두 큰술. 고추장은 지금 요 큰 티스푼으로 두 스푼 정도로 풀 거예요. 근데 지금 요 숟가락은 크니까 한 스푼, 요걸로 큰 걸로는 한 스푼 정도 이렇게 퍼주시면 되세요. 익어갈 즈음에 청장채로 넣어주세요.